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상담 일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곳을 이렇게 강의를 다녔습니다. 뭐 분당신부 생활도 나름대로 꽤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느 성당이나 참 골치 아픈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소위 성당마다 터줏대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 정말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봉사는 한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분들도 적잖이 보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다른 신자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성당에서 기도하지 않고 떠드는 거야? 혹은 왜 기도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 거야? 또 신자라면 늘 손에 묵주는 들고 다녀야지. 등등 이런 잔소리를 갖다 해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은 나처럼 살아봐 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 이분들이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심약한 신자분들이 이분들한테 눌려 지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상 신앙인들의 심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진상 신앙인. 자,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 컴플렉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설명한 바가 있는데, 억압된 욕구를 중심으로 무의식 안에 결합된 관념들의 복합체이다 라고 아주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컴플렉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열등 컴플렉스입니다. 열등감이라 그러죠. 자, 이 컴플렉스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놈, 열등감. 이 열등감은 이게 오래 지속되고 정도가 지나치면 피해의식에 도달하고 피해망상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감은 감정상태이고 피해의식은 사고형태인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외적으로 되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갖다가 누르려고 하는 거. 정말 권위는 무엇인가 하면 그 분야의 마스터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것. 이게 진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은 권위를 안 부립니다. 자기가 내가 권위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찾아오죠. 그게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인데,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빈 껍질인데 안에 열등감이 가득 찬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 사실은 자기 내면의 위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천하고 별 볼일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권위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감히 덤비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해대고 나처럼 살아봐 하면서 오만방자한 짓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편집증적인 피해의식이 있어서 늘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알프레드 아들러. 이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분이었죠.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의 의지라는 책에서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획득해서 자신들의 뿌리 깊은 열등감을 극복하려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집 아들들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을 해서 자기 열등감을 해소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등감을 해소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갈 때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이 거만한 태도를 보여서 자기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피해의식, 찌질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든 은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을 만회해 보려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일종의 자기 기만입니다. 타인을 속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속이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자구책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등감을 가진 심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욕구가 아닌 야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망과 야심은 다르죠. 예, 야망이라는 것은 내가 좀 더 큰 인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야망입니다. 야심은 이게 좀 애매하죠. 다른 사람들을 내리눌러가지고 얻고 싶은, 강제적으로 존경을 얻고 싶은, 강제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좀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야심이라고 합니다. 자, 열등감의 기운이 어떤 것이든 결과적으로 생긴 지나친 야심은 신앙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종교적, 도덕적 형태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영역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도덕적인 야심을 갖다가 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아가 타인을 이기는 싸움에 모더려서 도덕적인 영역을 선택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는 욕구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도덕적인 약간의 하자들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잔소리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하찮고 못하다고 여길 때 하게 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예. 실제로 내가 저 사람하고 동격이다 그럴 때는 대화를 하죠. 내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갖다 들어주고, 그런데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찌질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열등의식 때문에 잔소리를 한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계 안에 들어가지고 도덕이라는 것으로 위장이 된 채로 밖으로 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양가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죠. 말은 맞는데 참 피곤하다. 그런 느낌을 간다는 것입니다. 에고 수프리메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아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하찮은 내용을 사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강조하는 책략을 씀으로써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가장 많이 썼던 게 누구냐?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에고 슈프리머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도덕적인 책략들은 듣다 보면 아, 참 쪼잔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요만한 것에까지 일일이 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도 일일이 다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도덕적으로 니들보다 월등해 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당신 뜻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쪼잔한 영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특히 제일 많이 욕먹는 게 신부들이죠. 네. 신자분들한테 잔소리가 많은 신부님들, 네. 자기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자, 어쨌건 심리학자 아들러는 야심이 종교적 문제에 얼마나 개입하기 쉬운지, 허영이 사람을 미덕과 악덕, 순수성과 부패, 선과 악의 심판자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좌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기 과대망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의 열등감은 지나친 야심으로 변질돼서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싶어한다. 그의 추구는 도덕 영역에 있으므로 타인을 도덕적으로 경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계속 단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눈을 흘겨본다거나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받질 않는다거나 남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데 그런 무의식적인 자기 표현을 했다 하는 것, 이게 험담을 하는 것보다 더 안 좋다라고 아들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적 단죄는 의식적인 것보다 더 건전치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인 열등감, 도덕적인 야심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는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한 것이다. 수업이 하루 24시간인 학교에 살아있는 한 수업은 계속됐다. 그리고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수업은 언제까지나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은 사랑, 관계, 상실, 두려움, 인내, 받아들임, 용서, 행복들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 수업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우리가 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나비가 누에를 벗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허락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림하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